자, 어떤 정수 A하고 이건 양의 정수지. 그 다음 A하고 이거는 음의 정수지. 그럼 얘는 몇이 되겠어? 4가 되면 되겠지. 5가 되면 안되고. 응? 동쪽으로 10이 갔지. 서쪽으로 마이너스 5로 갔으니까 이렇게 된거지. 동쪽으로 마이너스 10으로 가지. 동쪽으로 4를 갔겠지. 여기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겠지. 알지? B는 마이너스 2. 응? 그치, 말이 되잖아. 제일 큰 거니까 A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아, 여기. 자, 다음 주 항상 오른 것은 A랑 C랑 같은 부호지. 그럼 A하고 C하고 같은 부호니까 A도 양수, C도 양수라고 하면은 B는 음수가 되겠지. 또는 A 음수. 다 맞았어. 이때 B가 양수일 때. 그니까 이건 아니지. 여기가 이것도 찬. 없으면... 어쨌든 곱하는 게 음수잖아. 없었으면... 이게 답이 되겠지. 아, 3이 맞았어? 맞았어. 자, 여기서 5 빼기 x는 4 아니면 마이너스 4지. 그럼 1 아니면 몇이야? 9가 되겠지. x 1일 때. 1이고. x는 9일 때 15가 되겠지. 그 다음 3개 뽑아가지고 가장 큰 걸 구해야겠지. 그럼 가장 큰 건 어떻게 해? 일단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음수를 몇 개 뽑아야 돼? 2개 뽑아야지 큰 걸로. 이렇게 되면 되겠지. 3분의 35가 되겠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렇게 세 개 곱하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이제 됐지? 엄청난 거 이거 숙제하고. 자, 봅시다. 합해서 5고 곱해서 6이 되는 거니까 3하고 2가 되겠지. 이거는 합해서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 되겠지. 합해서 곱해서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지. 7하고 2 마이너스 2